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말씀에 놀라운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에서 29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이제 30장하고 31장은 다른 사람들이 지은 것을 두 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 두 사람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증거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굴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을 기록할 만큼 그런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니까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 인생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만하냐면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겸손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정말 짐승같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이 아굴은 결국 이 지혜를 어디에서 보았냐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순전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왜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만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해.
100% 순도예요. 100%.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거죠. 전폭적으로 의지해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아, 신뢰해도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니까요. 100% 순전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고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자꾸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지혜는 뭐냐? 예.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구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가난과 분에 넘치는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에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참 바른 이 물질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결국은 뭐냐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런 능력을 먼저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물질을 그걸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에요. 결국 그 많은 물질 때문에 망친다니까요. 인생 망가진다니까요. 차라리 이 사람은 물질이 없었으면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라도 잘 섬기는 건데 그런 물질을 쓸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물질이 주어지니까 그 물질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망가진,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을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그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왜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재벌들이 먼저 되셔야 돼. 그래야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절대 교만해지지도 않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고 그 물질을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하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그럭저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라도 가난하면 죄를 질까? 혹시라도 물질이 많으면 죄를 질까? 그러니까 영적 부요, 영적 부자들이 되어야 누리고 살 수 있다니까요. 영적 부자가 되면 물질 없어도요 얼마든지 누린다는, 없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먹으면 돼. 이런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없어도 기쁘다는데, 없어도 감사되는데, 없어도 할렐루야라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런 사람 넘어뜨리겠냐고. 그래서 먼저 믿음부터 가져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느 재정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만족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5절로 16절 보면 그랬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머리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머리가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절대로 만족할 줄 몰라요. 그냥 한번 달라붙으면 끝까지 그냥 안 놓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이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비방으로 그 사람이 해를 받으면 왜? 원한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된. 그 10절 말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하니. 또 지혜는 부모를 축복하고 절대로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11절 말씀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냐는 무리가 있느냐.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17절 보면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불효하는 사람들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응? 까마귀가 와서 눈을 확 쪼일 수도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고칠 줄 아는. 12절 말씀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 이 고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뭔가 권면을 듣고 그리고 충고를 받으면 아 그래요, 내가 참 부족하네요.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한없이 교만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냐. 이게 교만한 사람은 안 고쳐요. 또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를 삼키는 탐욕의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 음행하는 자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부인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18절로 20절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완전 범죄같이 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숨겨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언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종이 임금되었다는 거,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은 뭐냐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정말 리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은 그 공동체가 고통인 거예요. 예. 또 어리석은 게으른 자, 미움을 받는 여자는 뭐냐면 어리석은 게으른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그냥 얻게 되어진 많은 물질, 그것 때문에 결국 사회가 정말 썩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미움받는 여자는 남편과 애정이 없는데 남편 싫어하는데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하는 것을, 이런 경우는 평생 고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억지로는 하면은 나중에는 참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자연 작은 곤충이나 짐승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개미가 나오고요, 사반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도마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개미는 장차 필요한 때를 미리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는 이 준비성, 근면성을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반은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약하지만 비상시 피할 안전초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기상황을 잘 준비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죠. 또 메뚜기는 리더가 없지만 흩어지지 않고 그룹으로 행동할 줄 아는 이 메뚜기. 메뚜기 때 무섭죠. 예. 협동심, 질서, 조직력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도마뱀은 사람도 근접하지 못할 왕궁에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평소에 터놓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 또 이 아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위험이 있는 것들이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29절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 것 선언이 있으니, 그 여기서 셋을 예를 들면 사자, 사냥개, 수염소, 이것은 다 용맹스러운 동물의 세계에서, 그래서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왕이 용맹스럽게 막아내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악인, 그리고 이 화를 잘 내는 것, 이것은 결국 다툼을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32절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래서 30장에서도 정말 동물부터 시작해서 사람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부터
바로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31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31장 보면 루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루무엘 왕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은 어머니가 손에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에게 꼭 교훈해 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가장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것만큼은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잠언은요 정말 실제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실제적입니다. 이제 너는 장차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엄마가 얘기한 이것만 너 잘하면은 너 성공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너 절대 여자 조심해라. 둘째는 술 피해. 셋째는 정말 공의롭게 재판을 잘하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고, 넷째는 부인을 잘 얻어야 돼. 땡, 끝이야. 이제 다 됐어. 31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참 잘 사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까,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로 3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첫째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참 안타깝지만 여자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망가졌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잘 지키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 천심을 다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거죠. 또 왕이 피해야 될 두 번째 4절 보면은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왜? 술에 취하게 되면 사리 분별 능력을 잃어버리는. 세상 없이 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많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술이 들어가면, 술이 취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실수하게 되고 망가진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지고,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세상적인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죠. 예. 그리고 왕, 이제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공의를 잘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예,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8절로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되나? 예? 뇌물이나 압력받는 것들, 불의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예,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아주 그냥 제 마음이 애간절해요. 예.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좀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잘 주님 앞에 예,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제도 예, 어느 분하고도 상담하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잘못된 습관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라 말이에요.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한번 싹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죠. 아주 깨끗이 정리하면 예? 안 좋은 거 좀 싹 정리하고 예.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자 이거죠. 예.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울증 와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금 이 시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지금 술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담배 소비량이 엄청나요. 지금 이 쾌락을 일삼는 일들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이 뭐 이 부부 싸움이 엄청나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중요하다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한. 자, 10절로 12절 보면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잘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부인, 지혜로운 아내, 바로
현숙한 여인의 여인을 만나는 거, 이것이 아들아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 왕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얻으면은 결국은 살림 잘하고 많은 선을 행하고 남편을 크게 도우니까 바로 남편 마음이 든든하고 정말 이 복된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잠언 31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하다,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사람은 보배를 얻은 겁니다. 보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총각들, 싱글들은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해야 돼. 주여 현숙한 여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숙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찾다가 없으면은 이름이라도 현숙이라고 쓴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여러분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냐? 오늘 보니까 자 첫째, 그 여인은 가정 살림살이에 부지런하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큰 것 같아요. 예. 현숙한 여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그 여인은 가정 살림살이에 부지런함.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그 1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함. 양털은요, 당시에 다 집에서 옷을 해입혔어요. 그러니까 양털은 겨울 모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삶은 여름 옷을 옷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옷을 해입히는 거죠. 27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음. 그래서 집안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그 다음에 둘째는 집안 식구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는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준비하는. 14절로 15절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싸고 좋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 배가 들어왔다면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했으니 당신은 혼자서 해먹어라.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또 찬양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그 기쁨으로 착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나 일을 맡길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 그 15절 말씀 보면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뿐 아니라 이 집안이 점점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일을 다 정해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절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16절로 19절 보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예, 이 부동산을 잘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예,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도 심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24절 보면은 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옷을 지어서 가족들에게도 입힐 뿐 아니라 팔고 밭을 포도원 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저축하면서 재산을 늘려가는 다섯 번째는 사회 불우한 이웃을 돕는 긍휼의 마음이. 20절 말씀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돈만 버는 것에만 급급함에 산 게 아니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부지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족들의 의복을 챙긴, 아까 말씀했죠. 그런데 보세요, 21절 보면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홍색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귀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식구들을 바깥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부끄럽지. 애들도 그렇죠. 애들을 키우는데 그냥 애들을 그냥 빨래도 안 해주고 그냥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애들 다니는 거 보면 저게 도대체 어디에 사는 애인가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다 챙겨주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다 인정받게 하는. 그래서 일곱째, 가족들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이웃 사랑의 삶을 가르치는. 26절 보면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깨닫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은 정보를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줄 안다는 건 참 대단한 지혜입니다.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고 나도 이렇게 했더니 참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도 좀 해보라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남편 앞에서도 아름답게 가꿀 줄 안다. 22절 말씀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일한다고 해서 그냥 남편 앞에서는 머리는 산발하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네. 이게 사실 이 화장하는 것도요, 부지런하지 않은 화장 못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예,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예,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하는 거지. 나를 째려보지 말라고 성경을 그대로 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덟 가지를 적어놓고 우리 성도님들은 현숙한 여인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의 삶의 결과는 첫째, 이런 여인은 남편을 사회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높은 위치에 가게 된 건, 현숙한 아내 덕분에 남편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세워주고 조금만 밀어주고 조금만 정말 이렇게 힘이 되어줬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의 부족한 것을 도와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부부를 만나게 해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남편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 망가지는 것은 아내가 그냥 완전히 방치해버렸을 때는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또 두 번째는 가족 남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삶의 여유가 생겨진. 25절 말씀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의를 웃는 가정이 돼야 돼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참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여보, 우리는 장래가 있잖아, 미래가 있잖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그 미래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 후회를 웃으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세우는데 바로 현숙한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어느 때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현숙한 여인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건 뭐예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오래 못 가요. 예? 남자들은 가장 무조건 곱고 아름다운 여자만 가장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자들이 아무리 이뻐도요, 예? 보통 뭐, 50 넘고 뭐, 다 그러면은요, 예. 안 나올 때가 나오고, 나올 때가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다 그냥 평준화야, 평준화. 다 평준화. 예? 다 오래 못 가요, 나이 먹으면.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오늘 99일인데 100일 이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인들이요,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박수. 현숙한 여인. 자, 현숙한 여인.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부지런하지 않고선 새벽 예배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어려워요.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어떤 지식으로 사람 바꿔놓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셔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